음악 취향화의 편집장, 미국 대중음악의 역자, 신해철 다시 읽기의 공동저자인 헤비조라 불리는 사나이, 조일동이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특급 강좌, 대중음악은 어떻게 세상을 삼켰는가. 내 몸과 귓구녕, 그리고 머리가 모두 살찌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창비학당을 두들겨 보시면 됩니다. 본방송에 비하면 마사오는 차라리 순결합니다. 미성년자분들은 청취를 심각하게 고려해 주세요. 추우세요? 춥다면 보드 담아주는 방송. 슬림 시크릿 하나 물고 하루 종일 등산을 해도 외롭지 않은 방송. 몰래 이어폰 깊숙이 흘러나오는 음성에 세방고리간이 피가 몰려 한파 속에서도 춥지 않은 방송. 가능한 게? 아니지. 새롭게. 새롭게. 가능한... 아, 새롭게 죄송합니다. 가능한 게 거의 없을 너 와우 와우 본격 와우. 본격 재능 낭비 트래핑 낭비 인생 낭비 팟캐스트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를 누지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병신년을 위한 병신년에 의한 병신들의 병신력 증강 팟캐스트 껄림의 복귀를 한 주 남겨놓은 상황에서 어허.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 남아 있는 병신들 소개하겠습니다. 병신력 태양계가 있다면 태양은 당연히 이 새끼다. 아, 플라즈마처럼 병신력을 끊임없이 내뿜는 병신 넘버원 예. 빡가능입니다. 예,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에 빠지며 흙탕물이 됩니다. 병신계의 똥물 빡가능이 지구에 재림하면 어허. 우물에서 물을 떠먹지 절대 못합니다. 아. 마음에 안 들면 내 거 남의 거 다 부셔버리는 모든 병신의 파괴자 파괴의 신 씨바 빡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아. 사실 저번 방송에 저희가 껄림없이 해봤는데 예. 왠지 그 걸리적거리던 게 하나 없어진 예, 기분이더라. 예, 예. 그렇죠. 간만에 순위가 확 올랐어요. 아, 순위도 확 오르고. 그러니까 자전거 탈 때 뒤에 안장, 안장 뒤에 이렇게 뒤 안장 있잖아요. 보조 안장. 그 땡 기분이죠. 잘 아, 나가고 바람 저항도 없어지고. 아, 맞아. 공기 저항이 줄어드니까. 그 대신 비 오면은 이제 그 밖에서 오는 흙탕물이 등장에 묻는다. 그거밖에 없죠. 조금 이제 좀 뭐랄까 좀 어려운 점이라면 대신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거. 네. 우리가 원래 그렇죠. 뭐 싸움 나면 껄림을 몸빵으로 그렇죠. 썼는데 너브리님하고 맞짱 다이다 했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껄림 혼자였어요. 그렇죠. 그 너클볼리 형이 나를 조질 때 나를 막아줄 수 있는 가드가 껄림 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딴지에서 내가 쳐맞으면 보일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 편집장님이랑 술 먹을 때 예. 껄림 무릎 꿇고 두 손으로 되게 공손하게 봤던데. 아, 나 이 형님. 그렇습니다. 아, 원래 껄림이 또 권력자들만 오면 예, 예. 손바닥이 떨어지질 않아요. 맞아요. 비비느라고. 그래서 또 오늘 껄림 없다고 네? 너클볼러님이 또 우리 빡가능 조지러 예. 나오셨습니다. 찾아왔어요. 네. 나오셨는데 아직은 소개 안 할 거니까 가만히 계시고요. 네. 그리고 태양계에서 가장 뜨겁고 붉은 목성 같은 여자 박세롬이 나와 있습니다. 네. 교복 입을 적에 헌책방에서 우연히 책 한 권을 집어들었어요.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아, 마광수 선생님의 책인가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아, 나는 사랑해요 이분. 난 진짜 이분 닮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 그때부터였어요. 저는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가슴 속에 이 들끓는 열정을 밖으로 내뿜어도 문제없다. 네. 네. 가옥걸도 아... 그때 탄생이 예고되었던 거예요. 아... 제가 교복을 입을 때 동지 교복을 입을 때요? 새로마 너 이럴 때 안 그러잖아. 너 왜 그래? 아, 동짓날 기나긴 밤 중간 부분을 잘라다가 춘풍 이불 아래 차곡차곡 접어넣었다. 사랑하는 니 모시는 밤 구이구이 편을 황진이의 심정으로 가옥걸에 임하겠습니다. 오나이 주님 강구주님 떠나지 마시옵시고 청취자 역시나 머물러 주시옵소서. 아멘. 아. 날이 갈수록 이 단어 쓰는 것들이 네, 점점 탱크가 무한궤도 지나가듯이 그냥 네? 막 나가는 것 같아요. 탱크가 무한궤도를 지나가요? 아, 탱크가 저기에 무한궤도가 시베리아 시베리아의 늪지를 지나가듯이 시베리아의 늪이 어딨어? 아, 시베리아 늪이 잠깐만 시베리아 늪이 없어요? 그거 뭔가 처음 사람 아니에요? 그거 쓰는데 늪이 어딨니? 시베리아가 툰두라가 한번 녹으면 늪으로 변해요. 모기가 그때 얼마만에 나오는데. 아, 진짜? 그래서 어떤 박테리아에 의해가지고 그 잔디밭에 있는 원 형태 곰팡이가 생기면 사람들이 그거 갖다 뭐라고 했냐면 UFO 왔다 그랬어요. 전에 퉁구스카 대폭발 있죠. 그게 다 시베리아 네, 그래요. 시베리아에 목이 있어요. 아니 아니 있죠. 늪 있어요. 예, 늪. 네. 어, 참. 빡가능이 네. 가끔 이러는 게 얘가 이 새끼가 심심할 때 다큐멘터리를 줬나 봐요. 아니 누가 이러더라고. 빡가능 맨즈플레인 좀 줄이라고. 맨즈플레인이 뭐야? 맨스플레인. 오빠가 설명해 줄게. 맨스만 안 하는데 무슨 플레인이야? 뭘 개새끼야. 잠깐만. 맨스 했는데 플레인 냄새인가? 소유격이야. 소유격. 근데 그분이 게시판에 그걸 썼다가 또 지우셨어요. 그래서 뭐 계속 하라는 얘기인지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노래, 아 그분이 그거잖아. 노래해달라고. 노래 많이 해달라고. 나는 노래 많이 해달라고. 좋은 것만 봐. 진짜
진짜 우리 각하에 못지않아 지한테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선택적 기억을 하는 거야 이 새끼는.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박세롬이 나와 있고요. 근데 세롬이가 가옥걸의 탄생을 교복 입을 때 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세롬이 원래 우리랑 같이 할 생각이 처음에 없었잖아요. 저는요 저 얘기를 듣고 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착상됐을 때 떠올랐어요. 아 나는 가옥걸을 한 인생이구나. 애가 아직은 나보다 하수라는 거죠. 세롬이가 나중에 각성했는데 나는 DNA 자체 각성되어 있어. DNA 딱 까보면은 GM 개놈 프로젝트에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나는 아빠 몸속에서 헤엄칠 때부터 갖고 있었어. 아 왼쪽 고환이 오른쪽 고환이 전에 왼쪽이 오른쪽이 좌지 좌 임마 내가 아니, 좌파인데 아니 좌측 고환이요? 그래 아 좌고환이구나. 나는 황고환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아니 내가 알기로는 세롬이랑 업다님이랑 예전에 뭐 공개 방송 그거 뭐 이상한 얘기하다가 사이 틀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 아, 저 업다님이랑 주기적으로 싸워요. 야, 근데 교복 입을 때부터 이거 방송을 하려고.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그러면서 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성징 때 느꼈다는 거죠. 그렇지. 나는 맞아.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아빠 뱃속에서 헤엄칠 때부터. 참외배꼽부터. 그렇지. 아, 참외 우리 아빠는 참외배꼽 아니었어. 우리 아빠는 시베리아 늦배꼽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네, 그리고. 오늘 병신계 혜성처럼 날아온 병신 저희는 다 병신이라고 부릅니다. 예. 혜성처럼 날아온 병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이피델리티의 진행자이자 딴지 뮤직의 창시자 딴지의 최고령 신입사원 기록을 세운 남자 그렇죠. 예. 너클볼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클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우. 네. 네. 되게 텐션이 느리다. 끝인가요? 우리랑 리듬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메탈인데 이분은 소울을 하고 있어요. 아, 네. 앞에 지금 저희가 소개하면서 기타 솔로 존나 쳤는데 예. 지금 너클볼러입니다 하고 끝인 건가요? 끝이죠.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솔로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솔로를 연주를 못하시고 계세요. 예, 음표 하나만 딱 눌러 미 딱 쳤다고요. 마침표, 도대로표 찍어버렸네. 아니 피아노에 미만 딱 쳤어요. 미. 아 미쳤다고? 예, 미쳤어요. 네. 뭐? 네. 저는 네. 사실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네. 걱정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제 껄림이 자기 이제 어디 놀러 간다고. 놀러 가니까 네가 한번 나와라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셔가지고 걱정했었는데 아 지금 들어오니까 되게 재밌네요. 예. 다 재밌어 다. 그런 애들이 이러는 게 되게 신기하죠. 아 정말 좋습니다. 네. 아 오늘 뭐 가곡거리 이만한 가곡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아 뭐 가곡까지 하고 하는 방송 아니잖아요. 예. 아, 네. 오늘 졸라 털리실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예. 인격살인 비슷하게 되셔도 아, 그런 거라네요. 뭐. 괜히 우리의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이게 어떤 반론과 어떤 이 악의 힘으로 물지 모르니까 적당히 넘어가시려고 전략을 짠 것 같아요. 반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리듬 나오는 건가요? 너무 빠르니까 잘 들어가면 안 되게 쏠려가지 말아야지. 지금 본인의 애드립 능력이 여기서 바닥났다는 얘기예요. 휩쓸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보수적인 어떤 행동을 전향적인 행동을 볼 수 있죠. 아 저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예. 다만 두지 않을 거야 진짜. 방금 전에 하이피델리티 녹음이었어요. 아 진짜 네. 웃기다. 빡가는 예. 표정 다 참았습니다. 저, 여기에 차. 아 제가 네. 빡가능이 아무 얘기 못 하는 아 정말 몇 가지 제가 소스들이 하지 마요. 그만해요. 하지 마. 아 그래서 아, 너클볼링 빡가능이 저를 아 야린다. 아 일단 야리는 느낌이 온다. 그러면 하나씩 제가 빠뜨린가 제가 3년 예. 함께했습니다. 3년을. 3년 아, 그러면은 뭐 팬티에 묻어있는 똥까지 네. 알만한 사이네. 그렇죠. 아, 하나씩 제가 살포시 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격다 살인을 당하는 사람이 너클볼러가 될 것인가, 빡가능이 예. 될 것인가. 대로 줄려다 말로 받네. 서당께도 3년이면 후장을 따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3년 지나게 되면 아, 네. 뒤통수를 맞습니다. 누가 누구 뒤통수 내가 때리는지. 때리게 될지 내가 맞게 될지 원래 판가름 날 것 같아요. 이럴 땐 선빵이 중요해요. 네. 먼저 쳐야 되거든요. 좋습니다. 네. 아, 본인이 굉장히 그 가업거래 참여하고 싶어서 안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새끼가 어떤 놈이죠? 네. 아 제가 먼저 그 저희 가업거래 한번 나오시려고 툭 던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세롬이한테 한 7번 물어보셨다고. 나 언제 나가냐. 그렇다고 들었는데 아니,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네, 저도 없어요. 나 누구한테 들었지, 그럼? 들은 게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니, 제가 물어봤죠. 언제 하냐고. 네. 언제 하냐. 네, 언제 아,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네. 한 번 하셨나요? 아니면 여러 번 하셨나요? 한 두세 번 물어봤어요. 두세 번은 아니고. 되게 영혼 없이 물어봤어요. 경찰 주산이 두세 번이고요. 아, 네. 민간인 주산하는 250번 정도 돼요. 하루 10번씩 물어봤으면 25인이니까. 어저께 우리 대본이 열려서 이제 네. 뭐 작성해달라라는 게 있었잖아요. 너클님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첫사랑을 만난 표정으로 설레서 작성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구글 독서를 열면은 작성하고 있냐 아니냐가 스크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만 스크롤이 멈추지 않아요. 논스탑 스크롤. 나 마이클 조던의 드리블인 줄 알았어.
야 피스톤 운동이 끊이지가 않아. 계속 두들겨 계속 위아래로 막 계속 왔다 다 아니... 검토하고 다 분석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야, 원래 계정을 하나를 추가했어요. 하나 더 추가했어. 야 두 개로 화면 두 개로 보려고. 야 위아래로 야. 보면서 이제 뭔 내용이 있었나. 핸드폰까지. 야 대단하다. 계정을 하나 추가하는 게 듀얼로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와 대단하다. 그냥 똑같은 계정으로 두 개 띄우면 되는 거. 문장의 말미야 서두를 같이 본다. 이게 다 똑같아. 저는 빡가는 PD 말하는 그 방식을 알고 있거든요. 얘는 그 한 문장에서 한 부분이 틀리는 게 아니에요. 틀리는 게 계속 엮어. 계속 틀려. 그러니까 사람들 헷갈리는 거야. 결국엔 다 틀리는 건데 이게 틀리는 게 반복이 되니까 헷갈려 하는 거죠. 그건 그래요. 사실 그래서 어느 부분부터 고쳐줘야 될지가 되게 헷갈리죠. 처음과 끝이 다 틀렸는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얘는 그냥 통편집해야 돼요. 다들 이게 사실 시적 기법인데. 야 너 네. 너 두고 봐 박세름이. 너 나 여자도 때린다. 예. 화나면 때릴 수 있어. 아 이렇게 의미를 하네요. 네. 오늘도 오프닝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아 각성제 효과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각성제 효과 끝나기 전에 10분 안에 꺼지면 네. 안 되니까 빨리 갑시다. 아 그리고 뭐 몇 가지 너클볼러님한테 질문할 게 더 있는데 네. 이건 나중에 저희가 너클볼러에게 묻는다 네. 아, 코너에서 코너. 아 네. 저희 원고에는 이 코너가 없어요. 네. 너클볼러에게 묻는다가 아니고요. 원래 제목은 너클볼러를 묻는다. 너클볼러를 묻는다. 아, 그거예요. 원래 예. 너클볼러를 묻어버리겠다. 목만 싹 빼놓은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 코 앞에다가 이렇게 꿀 같은 거 발라. 돼지고기나 이렇게 딱 흔들면서 아니면 발레 같은 거 갖다 안구 앞에 대면서 말해, 말해, 비밀번호 말해 이런 거죠. 저는 가 이렇게 네. 아유 빡가는 네. 거예요. 아 분명까지 네. 아, 마요. 어차피 내가 다 삐쳐낼 거 아니야. 빡가능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사실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 네. 방송 끝나고 네.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아야 돼. 때리면 되니까. 네. 예, 알아서 껴드시기 바라고요. 가능한 게 거의 없을 거래서는 바이오로맨드 슬림 시크릿. 하나만 먹어도 공복이 완전히 해소되는 슬림 시크릿. 아. 각종 인공 감미료를 전혀 참가하지 않은 슬림 시크릿. 저는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라고 맨날 구라치는 마른 쌍년들의 유일한 비밀 슬림 시크릿의 도움과 함께합니다. 네이처 오더 돌아와요. 아침을 먹기가 부담스러운가요?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오후의 허기를 달래고 있나요? 늦은 저녁이나 회식이 걱정되세요? 당신이 식이 조절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다면 슬림 시크릿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담은 슬림 시크릿은 하루 중 언제라도 당신에게 활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청정 지역 호주에서 건너온 식이조절용 단백질 바 슬림 시크릿의 비법을 지금 알아보세요. 큐어몰에서 만나요. 자, 2주의 뒤치기 들어가겠습니다. 슝! 아, 2주의 뒤치기 들어갑니다를 너클볼러님이 해주시면 좋겠다. 아, 그럴까요? 오늘 진행자 자격으로 오신 거예요. 아유, 제가 진행을... 예. 2주의 뒤치기 들어갑니다. 슝. 슝. 이게 슝이 아, 역대 빨딱... 가장 기운 빠지는 슝이네. 우리의 슝은 우리의 슝은 빨딱 서 있거든요. 근데 우물물한데 그냥 오줌발 약해요? 왜 슝 이렇게 확 떨어져? 해파리 느낌이야. 확 쓰다가 갑자기 확 수그러드네. 예, 2주의 뒤치기 거의 없답니다. 아, 저번 주에 저희가 처음으로 껄림없이 방송을 해 봤습니다. 아. 사실 좀 센 척을 하긴 했는데 빡가능하고 저하고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세롬이도 걱정을 했었죠? 네. 네 했었죠. 근데... 맨날 나는 뺀다니까. 네. 아니 너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근데 뭐 댓글 달리고 반응을 보니까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걸로. 일단은 중간에 말을 끊는 사람이 없으니까 분량은 많이 나왔어요. 막 나갔죠. 예, 원래 질이 떨어지면 양이라도 많아야 되는 거죠. 뭐 없어도 별 상관없다는 분도 계시고 있는 게 낫다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없는 걸 눈치를 못 챈 분도 계세요. 아 그래요? 이 혼자 껄림 안 계셨어요?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껄림과 비슷한 정도의 꼰대력을 갖고 있는 너클림을 모셔왔습니다. 이번 주에 또 어떨지 많은 의견들 부탁드리고요. 아 근데 저는 요 네.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누군가 빠지면은 그 빈자리가 되게 클 것 같잖아요. 네. 실제로 빠져보면 이렇게 크지 않아요? 예. 아직 네. 박근홍 씨 저격하시는 건가요? 아니, 네. 이거는 양피죠? 이거는 다 포함돼요. 저도 예전에 뭐 사연 방송 비스무리한 거 할 때 그때도 아 이거 내 지분이 있고 뭐 내가 빠지면 근데 다 되더라고요. 아, 그럼 뭐 되게 씁쓸하게 들리는데 네, 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껄림의 빈자리가 이렇게 뭐 크게 느껴질 거라고 딴지 뮤직 사업을 접어도 딴지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거예요. 아, 맞아요. 이 사업이 있었냐 없었냐. 네. 어차피 뭐 딴지는 돈 되는 건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클럽에 구매 인증 해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아. 이런 가업걸 벌이다니 네이처 오다
미친 거죠. 하지만 곧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네. 곧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욕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사다 놓은 설렁탕 국물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맛있어요. 맨날 라면 끓여갖고 처먹고 있는데 이게 맛있어서 욕을 못하겠어. 아, 간절하다. 어, 진짜 이건 진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네, 진심인 생기는 같아요. 게 없잖아요. 네. 그럼 빡가능이 대본을 안 써요. 일단 그러니까 막가능이 대본을 쓰게 만들려면 그거보다 더 화내는 게 뭐, 화내는 게 뭔지 알아요? 뭔데? 있는데도 안 써. 아, 아 광고가 있는데도 네, 있는데도 안 써. 빡가능 아. 지금 땅콩을 처먹고 있습니다. 네. 뭐 한마디 하시죠 빡가능. 아 맛있네요. 자 이번 주 아, 12만 원짜리 보스 이어폰에 꿀리지 않는 음질과 센스 있는 포장 구성 튼튼한 내구성과 무상 수리 가능한 국산 이어폰 주크박스의 JDY11 이어폰은 구매 인증해 주신 분들 중에 좋은 친구 이님과 서민 엔지니어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이분들 원래 저저번 주에 구매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어폰 보내드릴 분들이 밀려가지고 좀 와, 이번 주에 좋겠다, 예, 이어폰. 아, 보내드리게 되네요. 축하드립니다. 이 이어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구매 인증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순서는 좀 밀려도 빠짐없이 나중에라도 꼭 보내드릴 테니까 구매하셨으면 꼭 가업걸 때문에 구매합니다 글 남겨주시고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어폰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원래 많을 때는 막 사람 열어보면 한 개씩 나와. 아, 맞아. 근데 또 필요할 때는 없어. 또. 없어요. 단선돼 있던 거. 특히나 또 음질 좋고 튼튼한 거. 이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근데 음질 좋고 튼튼한 게 또 귀에 안 맞아요. 잘. 아, 잘 커. 왜냐면은 유닛이 크다 보니까 아. 저같이 자그마한 귓구녕은 들어가면 아프더라고요. 아, 소위 피, 본인이 쪼임이 예, 좋다라고 예, 얘기를 예, 하고 계신 예, 거죠 지금? 저 명기예요 제 귀가. 내 귀가 명기예요. 소리를 잘 들어요. 아, 잘 들어서. 예. 잘 그래서 어, 저희 주크박스의 JDY11 이어폰은 폼팁이 세 가지 종류로 들어 있습니다. 아, 그거 아. 얘기하라고. 명기에도 어, 끼울 수 있어요. 네. 허벌 허벌까지만 살려라. 허벌까지만. 아니, 허벌판. 허벌판처럼 넓으신 분들, 귓구녕이 아, 넓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도 낄 수 있게끔 네. 큰 사이즈, 빅 사이즈가 나옵니다. 네. 허벌 뭐 이런 네. 아닙니다. 허벌판이에요, 네. 여러분. 그리고 어, 클럽의 한나님께서 나 여잔데 공개 방송 오겠음이라고 하셨다가 헐 2월 27일이면 못 감. 이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아 맞아. 아 아깝네요. 공개방송 하신답니다. 네 공개방송합니다. 어, 대박이다. 2월 27일이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 4차 국민 총궐기 날입니다. 네. 이날 총궐기 참여하시고 대학로 8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물론 뭐 그냥 오셔도 되고요. 한나님은 여행 날짜랑 겹쳐서 못 오신다고 하시는데 뭐 모르는 거죠. 폭풍이 올 수도 있고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이 벌어져서 여행 못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번에 왜 그 제주도에 폭설 왔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폭설이 와서 네. 불륜을 적발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아 그래요? 오 진짜? 아 왜냐하면 아니 와이프한테는 여보 나 인천으로 한 이틀 출장 갔다 올게 예. 이래놓고 애인이랑 제주도로 날아간 거야. 아 그렇게. 근데 못 온 거지. 오. 여보 인천에 있다면서 왜 못 와? 여보 싫은 나 제주도야. 아, 걸린 거야. 배도 안 떴나요? 아, 배도 안 떴지. 왜요? 아니 폭풍으로 막 치고 막 이래가지고 비행기도 못 뜨고 배도 못 갔대요. 이야 좋았겠다. 불륜 적발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소송이 지금 줄을 잇고 있다고 아, 하네요. 그래요? 박하는 PD가 돈만 있었으면 네. 이상입니다. 네. 아 여기서는 이상 거기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아, 못 알아듣잖아. 가오걸에서는 그러시면 넘어갑시다. 안 됩니다.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한나님 아쉽죠. 뭐 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여자들한테는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를 해요. 난 원래 여자들한테 따뜻하게 얘기해요. 뭔 소리예요. 아니 우리 말고. 방송 듣는 여자가 흔한 게 아니잖아. 아, 그렇네. 남자들이 존나 많지만. 그리고 남자들한테는 박세롬이가 따뜻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아 그리고 뭐 여자들 앞에 나갈 때는 세수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내가 평소엔 세수를 네. 안 한다는 얘기냐? 양치도 여자 만들어 갈 때 양치 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때 알기... 여자 만날 때는 팬티 갈아입으시고. 아 평소엔 팬티를 안 입어요. 그래서 여자 만나러 갈 때만 입는 거죠. 아 그랬구나. 어, 그렇습니다. 예. 여자친구가 이거 들으면 나 좆됐네요 아주. 지금 어, 네. 방송 들어온 지 20분 됐나요? 20분 만에 박가능 PD가 절 보질 않아요. 없다님만 쳐. 아 좋다. 아,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은 리본 아 아니지. 저번 주에 저희가 껄림이 없어서 방송이 더 폭주했다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검은 리본 없다님은 헐 폭주라니. 박세롬이 너 그 맛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 덜덜덜이라고 아, 하셨는데. 이게 스위스 전통 음식이잖아요. 네, 진짜 퐁듀 얘기한 거죠? 그렇죠. 아, 저 퐁듀 좋아합니다. 아, 스위스 쪽. 네. 아니면 뭐 세롬이 식성이 특이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럼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여자한테 좋대요. 아 정말요? 먹으면 순수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호르몬도 같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테스토스테론 같은 거. 퐁듀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퐁듀. 퐁듀. 아, 붉은 수염님은 껄림이 없어서 그런가 방송 수위가 더 위험해졌다. 껄림이 이 방송에서 계저 씨와 방귀와 브레이크 역할을 했었던 것 같은데라고 하셨고요. 훌랄랄라님은 봉인 해제 가업걸 포텐 터졌다라고 하셨고 오이시렁님은 폭주 기관차 갔다 가업걸 다음 주에 또 얼마나 달리려고 이러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알브라레 사서님은 제비는 있는데 너무 달린다.
근데 이분이 걱정한 건 우리가 아니라 박성년님 안 그래도 과로하고 계신데 완급 조절 좀 합시다 그러셨어요. 네, 과로는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브락사스님이 보니까 네. 성년님 좀 그만 받아주라고 적당히 받아주라고 하더라고요. 리액션 같은 거 아, 근데 보니까 이게 진짜 오해야. 아니 그러니까 세롬이가 받아주는 게 아니야. 지가 알아서 받는 거잖아. 아니 그게 아. 내가 왜 그런가 싶었더니 방송 초기에 제가 보면은 막 빡가는 잘생겼다 그러고 업다님 살 빠졌다 그러고 그래서 화나신 것 같아요 좀. 아. 칭찬을 해줬더니 이제 욕해 주세요. 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아, 욕하는 걸 예. 좋아하죠. 나 묶어 놓으세요. 아, 알겠어. 좀 이따 갈게 이러고 이거 봐 지가 알아서 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내가 던지면 받아주는 게 아니라 받아줄 준비를 이미 몸으로 보여준 그렇지, 다음에 그렇지. 어떤 거라도 던져줘 내가 다 받을게 이런 느낌이니까 내가 최대한 센 걸로 해야 될 것 같은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던지면 그 중에 하나 골라서 치는 게 아니라 네. 박스로는 포수야 포수 다 받는 거야 굳이 상관없이 그 다 받아줘 글러브 크기가 거의 없다니 머리만 해 네 그렇고요 왜 이렇게 항상 문장 끝은 내 머리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냐 이 새끼야. 아무튼 예 과로는 지금 껄림 대본까지 쓰느라고 제가 과로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시던데. 아, 예전에는 하룻밤 새면 되는데 이제 이틀씩 밤새고 써야 돼요. 아 저도 대본 오늘 처음 봤는데. 네. 아 그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야 깜지 깜지. 이거 무슨 벌 줘야 돼 사람들. 아니 줄간이 없어. 이게 네. 페이지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안 되기 정말 때문에 힘듭니다. 다음 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예. 줄간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아 그리고 바둑이 1969님 저번 방송에서 빡가는 아, 이분이 예. 바둑이랑 육구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죠. 예. 그래서 빡가는 너희 새끼 고소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사과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고소를 한다고 예. 하시니까 그냥 고소로 제가 사과를 받으면 드려야 돼요. 고소를 받으면 된다.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기 미량 얼음골 사과 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 아니요 아니요 하나 준다고 사과 즙 한 박스 아, 사과 즙 한 박스 이거 예,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분은 벙커에 오셔서 빡가능을 네. 찾아서 아마 찾으실 수 없겠지만 찾아서 미량 사과 즙 달라고 하시면 예, 되겠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 근데 이분도 농담 쪼로 하신 거기 때문에 빡가능 그렇게 쫄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네. 예. 수중에 지금 제가 돈이 없거든요. 네. 네. 올해만 넘겨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른대지 K님은 본격 그럴 걸 탈곡 방송이다. 탈탈 털더라. 그럴 거리 돌아오면 역탈곡 가능할까? 일단 돌아올 수 있을지가 확실치 않아요. 사실 그동안 저희가 방귀가스 존나 맞고 악에 받쳐갖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녹음제 방귀세요? 네. 방귀 졸라 껴요. 아니 소리가 다 들어가요. 자기는 모르는 줄 아나 봐. 아 근데 얼굴로 비추어서 냄새는 어느 정도가 되죠? 어떤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 일단 껄리면 얼굴 시꺼매. 내가 봤을 땐 내장 한 3분의 1 나갔어 지금. 작동 안 해. 거기서 비롯된 냄새가 예. 어느 정도일지. 예예. 예. 아 뭐 기본 얼굴이 술톤이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그 내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한 200종 된다면 껄리면 2만 종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아, 아니 방귀를 끼지 말든가 아니면 자리를 비우질 말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어떻게 추억할 만한 게 방귀 냄새밖에 없는데 그렇고요. 난꽁치님은 이번 방송은 포지션도 없이 몽땅 최전방 공격수로 나가서 현란하게 공격했는데 헛발질이다. 그러나 노잼은 아니고 중박이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박스룸이 결혼 포기한 듯한데 내가 데리고 살겠소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계속 방송 평가하는 척하면서 페이크는 실은 박스룸을 노리시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뭐다? 이런 게 바로 헛발질이다. 아. 예. 박세롬이가 나중에 가옥걸 들은 남자를 쳐다나 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박세롬이 남자친구 있죠? 어쨌든 데리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아. 아 여러 명을 멀티플레이를 하는데 아. 본진은 없다는 말이죠. 본진 하나 데려다 놓고 멀티를 뜨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팡이제로님은 정병과도 계속 해주시면 알렉스 사고 네이처오더 사고 샴푸도 사겠다. 이분 여자.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알아. 역시 이게 님은. 오랫동안 여자를 후리고 댕기는 이 신미안이 보면은 바로 터지네. 내가 좀 후리후리하잖아. 네. 이 뭐, 냄새가 나는 딱 아우 냄새가 딱 문체 보면 알아. 여자야. 팡이제로님 여자분 맞으시죠? 맞으면 다음 주에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약간 후리한 라이프 스타일이잖아 하체가. 팟빵 개새끼야. 내 방송에서 이러잖아요. 저는 일단 녹음을 끊어요. 아 되게 좋다 사이. 아, 받아주잖아요. 아 정말 좋네. 저는 일단 끊고 야 끊어봐. 네, 네. 아, 좋네요. 아, 예. 그리고 팟빵에도 이런 분 계셨습니다. 랭랭8989님이 정병과도가 시사를 재미있게 풀어줘서 좋았다고 시사 좀 재미있게 알게 계속해라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하고 빡가농이 풀어놓는 말들은 저희도 엄청 준비를 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처럼 이 시알못, 이 시사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정도로 쉽게 풀면 누구나 알아듣겠다 싶은 수준으로 풀어보자라고 하셨는데 씨발 해놓고 나니까 우리도 모르는 거야. 네. 그래서 공부 존나 했어요. 저번 주에.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야 미니빅님은 진짜 모태솔로는 공방에 못 가나요 하셨는데 아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날 저희가 돌싱의 안에서만 즉석 만남을 주선해드린다고 한 거죠. 그리고 저희 농담한 거니까 소심하게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럭키세븐님은 세로미 각하가 원하신다면 공방날 패딩을 뚫을 정도로 꼿꼿이 세우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패기 넘치는 말씀이세요. 패딩을 뚫으려면 얼마나 기본적으로 돼야 될까요? 패딩이 일단 두께가 보통 5cm 되죠? 그렇죠. 그리고 패딩을 뚫으려면 일단 송곳처럼 날카로워야겠죠? 그거를 여자한테 집어넣는다는 얘기인가요? 굉장히 좋지 않겠는데 여자한테? 이분은 뭐 튜닝을 했나요? 마지막 화살처럼 뭐, 이렇게 튜닝 존슨 하셨나? 다마 존슨에서 뭐 담아놓고 튜닝했나요? 네. 아, 이분 굉장히 어쨌든 인상... 환영합니다. 독특한 아, 튜닝 스타일이에요. 그러게요. 뾰족하게 튜닝한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음악 소리는 뭔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이분 인상적인 말씀이 아, 그럴 거는 없으면 없는 대로 어차피 이 방송은 새로미 각하 성음 들으려고 듣는 방송이다. 아? 니들은 다 있으 아, 지금 또 성음 나왔죠? 자 그러면 네. 자 성음 컬렉션 가보겠습니다. 네. 슝. 한 번으로 부족해. 한 번으로 부족해. 아, 한 번으로 부족해. 아, 저거 녹음이 되구나. 아, 진짜 병신이야. 자, 그리고 테드님은 한술 더 떠서 이 문짝이 바로 성녀님의 수박을 깨놓은 극악무도한 흉기다. 오한마와 가스토치로 이 땅에서 제거하자라고 선동해 주셨는데 아 이분도 헛발질이에요. 그 문짝이 아니죠. 예, 예. 어, 벙커 사무실 안에 있는 예, 문짝입니다. 쇠문이에요. 쇠문이에요. 문짝도 아니에요. 아, 그 문짝 여자 화장실 안에 있는 문짝이에요. 어? 아 그러려면 그 문짝을 부수려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야 그쵸? 되겠네요. 그 정도 패기는 가져야죠. 아, 아 여자 화장실 문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문짝이 아니고? 네. 괜히 저 문짝이 오줌 쌌네. 아 참네 나도 헛발질 됐어. 아 헛젖질인가 이런 거? 헛젖질이죠. 아, 예. 엄한 짓 했어요. 그 근데 세로미가 흘린 피는 보혈이라고 높여서 부르는데 세로미 머리는 왜 수박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머리도 높여서 귀할 귀 머리두에서 귀두라고 불러요. 아 그렇네요. 귀한 머리다. 아니, 그래서 귀한 일전에 머리. 제가 네. 귀뒤로 아 귀뒤로 아, 귀두로 머리를 넘겼죠. 귀두로 머리를 넘기는 귀두 귀뒤로 머리를 넘기셨죠. 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머리를 높여서 불러달라라는 뜻으로 귀두라고 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와 근데 야 근데 업다님은 어 귀두가 아이고 와 진짜 나는 무슨 마이크를 인자서 마이크 귀하고 커. 그렇지. 귀하고 커. 원래 아, 좋은 건 진짜. 크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빡가는 너무 조금해서 짜증나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리고 호야80님이 네이처오다 구매 인증해 주셨고, 근데 저희 광고주가 아니에요, 네이처오다가. 광고 어디로 갔다고? 슈스케. 네, 거기로 구매 인증하시면 아, 뭐 이분도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구나. 슈스케 한번 찔러보세요. 집시네, 집시. 슈스케에서 선물 주든가 말든가 하겠죠, 뭐. 그리고 말레 모지몽님이 공방 참여 의사 밝히셨고요. 근데 본개방하고 아부나이가 끝납니까, 여러분? 몰라요? 끝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니요. 아니에요? 그랬으면 좀 좋겠네. 아 요즘에 농담입니다. 아, 딴지부의 편집장과 부편집장을 한 큐에 보냈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고생하네요. 아,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박수롬이야. 나도 못하는 멘트들. 그렇죠. 나도 못해요 이런 말은. 요즘에 저번 방송에서 제가 긴급하게 자른 버전도 있어요. 아. 그 버전에서는 저기 박수롬이 양의 네. 한 발언 때문에 내가 기겁을 해. 이건 날려야지 하면서 올리자마자 날린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렇지. 세로미가 네. 우리보다 훨씬 더 과격하신 과격분자예요. 그렇죠. 레디컬리스트예요. 빡가능이 앵간한 편집 안 하거든요. 예, 예. 귀찮아서 안 하는데 저건 해야겠다. 빡가능이 정말 이건 겁먹고 했다면 대단한 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개 방송에 오시면 이런 발언들을 다 날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아, 오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공개 방송에서 세로미 박세로미가 노래를 한 곡 부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얘기했어 또 끝나나 알렉스 담당자님이 퇴사 인사해 주시면서 이제 나는 일반 청취자로 돌아가겠다. 네, 자이언인이죠. 네, 갑자기 왜 퇴사하시는지 궁금한데 저희 때문에 잘린 것 같은데요. 아, 일단 그것만은 정말 아니길 빌어요. 진짜 아니길 비는데 무리하게 광고 3개월을 했는데 실적이 없고 윗사람 봤을 때 너무 이게 안 나오니까 제가 사표를 쓰거나 자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책임을 지겠다. 책임지고 나간 거. 우리 방송이 사람 하나 버렸네요. 우리가 우리 방송이 버린 사람이 뭐 한둘인가요? 그러게요. 인생을 조져놨는데요. 제발 그것만은 아니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른 회사 어디 가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잘 되시고 네, 거기서도 저희한테 광고 좀 주세요. 와, 인생을 네. 조졌다는 말을 하면서 표정이 너무 밝아. 이렇게 평온할 수가 같이 없어. 같이 가는 거죠. 네, 명예 전당에 올라갔어요. 좋습니다. 조진 건 사실이지만 미안하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피어스님은 떠나시는 뒷모습에 마지막으로 알렉스 구매 인증 해주셨고요. 모피어스님 저희가 이어폰 보내드렸었죠 이미. 네네네네. 네. 또 원하시면 또 말씀해주세요.
우수고개. 네, ERP. 우수고개니까 저희가 폼팀만 폼팀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판기 커피는 블랙님은 업다님은 엑스모사와 무슨 원한 관계라도 있나요라고 하셨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전 일단 저보다 잘 나가면 까고 봐요. 제가 그래서 너클볼러님은 안 까잖아요. 가능이가 원래 처음 들어오기 전 생각은 업다님이 이런 멘트를 딱 치면 내가 뭔가 거기다 얹어서 근데 내가 편집으로 꽈버렸어. 아, 이 이상 나가면 내가 진짜 맞거든. 그리고 나 때문에 웃는 건데 날 안 봐. 지금 너크블러님하고 빡가능이 굉장히 가깝게 앉아있는데 예. 시선이 다 나만 보고 있어요. 리치가 아, 됩니다. 빡가능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빡가능이 고개를 안 들어. 예. 아니 이렇게 살짝 돌리고 있어야 돼. 안 아픈 부분이 노출되게. 아 방송 28회차에 빡가능이 대본을 이렇게 열심히 보는 건 처음 봤어요. 강냉이는 좀 쉬었어요. 강냉이가 안다는 곳에. 아 제가 일단 잘나가는 사람들 까는 이유가 그 나중에 만나서 몇 대 맞더라도 돈 없는 애들한테는 땡값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일단 돈 많고 잘나가는 사람을 까는 겁니다. 뭐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제가 그래요. 그리고 그 밖에도 딴지 총수님이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 달다가 눈 맞은 불륜 남녀 이야기 링크 걸어주셨는데요. 예. 아 얘들도 떡은 치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팟빵에 글 남겨주신 고텁스님, 안철수 조롱하지 말라는 피네스님, 앙대님, ONYX01님, 하트뿅뿅 달라주신 소연님, 클라우디아82님, 현실깊이 룽타님, 라쿰바르시타님, 가업거리는 극지 않은 복권이라 아무한테도 소개 안 하고 나 혼자만 듣겠다는 누나네. 자, 네. 이제부터 두 배속으로 돌릴게요. 읽어주세요. 누나네 삼촌님, 율리님, 나눔호구를 즐긴다님, 슈케님, 그리고 비주류 인생님, 그리고 역지사진님, 한시 13분님, 랭랭8989님, 널님, 거의없다 최고님, 슬기로운 버들라님, 그리고 섀도로하이님, 섀도로이희님, 올고진 반평생님, 난누구님, 병신년 서명운동하는 소리하는님, 디케이라니스터님, 박본자님, 깊은 사업이 죄라면 반마님, 박본자님, 아님, 소원하나 H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게시판 방송이었어요? 무슨 다 읽어. 아 그래도 다 언급은 해드려야지. 어,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 안 그래도 껄림 없어가지고 예. 지금 이 고정 청취자층이 떠날 위험이 있어요. 아, 챙겨야 됩니다. 어, 몰랐네. 물론 나도 실제로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예. 않는데 그리고 이런... 지난주에 저희가 팟빵에서 39위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예. 어,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20위권 네. 무슨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20위권 안으로 들어가면 네. 광고. 아, 광고. 오로지 저의 목표 광고예요. 주님. 그렇지. 광고 주님. 저희 이렇게 인기 있는 방송입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2주의 뒤치기 이상입니다. 자, 우리 오늘 너클볼러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미리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너클볼러님께 질문하실 거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뭐 제가 뭐라고요. 리플 엄청 많던데요. 리플이 24개나 달렸어요. 뭐 안 좋은 얘기도 있던데. 대부분 안 좋은 얘기인데 아, 네. 정말 여성 팬이 많긴 하신가 봐요. 너클볼러님 여성분들이 많이 자, 첫 번째 질문 난꽁치님이 네. 질문하셨는데 업다랑 너클이랑 머리 사이즈 비교하면 누가 더 큰가.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불허전이죠. 제가 더 큽니다. 네. 제가 더 크고 저보다 큰 사람이 있어요. 홀짝 네. 기자님. 저보다 한 사이즈 업이시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고등어와 참치와 고래의 차이다. 그럼 너클님이 고등어야? 꽁치. 아 꽁치. 아 꽁치고 이제 업다님이 참치. 그리고 저기 홀짝님은 고래. 너는 멸치쯤 되겠네 그러면. 아 저는요 엄지 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이 달려있는 거야 그러면? 예. 아, 알겠습니다. 6분이네? 그리고 네. 여기 있습니다. 여시 사태 후 자괴가 생기면서 메인에 걸린 너클볼러의 기사가 테러당한 걸로 하는데 그때 신경은 어땠는지. 그래요? 아 테러? 아 그 야구기사. 야구기사 잘못서 예. 아니 뭐 저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뭐 반성을 하신다거나 이러진 않고요. 아니 뭐 그쵸. 뭐 어차피 싸질러 놓은 글인데 그거에 대한 반응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반응은 반응 대로 또 제가 잘 읽어보고 했습니다. 그래요? 전혀 네. 화가 나거나 뭐 이러진 않으셨고. 아 슬펐죠. 그렇죠. 제가 솔직한 반응만 저희는 원합니다. 제가 강원 선생님한테 여쭤봤었어요. 선생님 제 글 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왜 욕 많이 먹고 있더라. 선생님 제가 욕을 먹어야 되는 걸까요? 그랬더니 뭐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먹어야죠. 네. 아, 요 질문 괜찮네요. 두 명의 파트너 UMC와 빡가능 중 누가 더 케미가 좋은지. 이건 비교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저는 네. UMC와 시작하긴 했었는데 사실 UMC와 같이 진행한 건 사실 1년이 채 되지 않고 빡가능 PD와는 이미 횟수로 3년째를 하고 있어요. 참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거의 종주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애에서 아니 증에서 애로 왔나?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실 제가 처음엔 되게 고압적인 자세였거든요. 아, 인정하시네요. 네, 제가 이제 집에서 그 아버님들 나이 먹어가면 이렇게 고개 숙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고개를 쑥 숙이고 있고 빡가는 아. 요즘에 저를 막대하기 시작했죠. 아. 네. 지금이 더 편하신가요? 네, 뭐 저는 아. 그게 시간이 준 선물이다. 마치 수요와 공급 곡선처럼 지금 딱 그래프를 그려줬어요. 네, 네, 네. 이게 약간 좀 사인 코사인처럼 빡가는 이펙트가 있어요. 네. 빡가는을 만나서 처음에는 애가 나보다 어리니까 네. 내가 형이니까 이 새끼가 내 말 좀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빡가는한테 크게 대죠. 몇 번 대고 나면 그냥 아, 안 믿어. 아예 그냥 다 포기하는 순간이 예. 오더라고요. 아니, 그 매력이에요, 매력. 그러니까 매력이죠? 제가 빡가능을 만나기 전에 실제로 싫어하던 사람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됐다고 하면 네. 빡가능을 만나고 한 10여 명으로 줄었어요. 아, 아. 마음이 넓어지셨다. 부처가 되신 게임맨. 거죠. 그분들이 다 비교 우위를 점하신 거구나.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 솔직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아요. 아, 정말 좋아합니다. 아, 이 질문 좀 아플 수도 있겠다. 야심차게 런칭한 딴집 유이직에 대해서 네. 주 기획자였던 너클은 현 시점에서 성공 실패를 어떻게 보는지. 아니 뭐 이게 사실 네. 저는 이게 성공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었던 게 아. 애초에 이 서비스의 기반 자체가 성공을 바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성공인지 실패인지.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오. 아, 이런 걸 뭐 정신 승리라 그러나요? 아, 이런 거를 고종 황제가 네. 아, 그 얘기했잖아. 나 황제다. 아. 그냥 똑같은 거죠. 이거는 마치 이거네요. 아. 저기 자동차 나 사고 나 빌보드 차트 1위 했어. 아. 이런 건 비슷한 거예요. 아, 네. 아무튼 저는 뭐 좋은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아, 이러한 시도 자체가 네. 이미 성공이었다라고 네. 보시는 거죠. 그리고 아마 그 1년 정도 진행을 아직 1년이 채 안 됐죠. 이제 다음 달이면 1년인데 아, 그렇네요. 이 과정의 누적이 아마 올해 뭔가를 또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1년네요? 네. 이제? 나 이제 3년 1년. 된 줄 알았는데. 야, 네가 그게 왜 3년 된 줄 알아? 몰라요. 관심이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 나 진짜 3년 된 줄 알았어요. 아, 네. 뭐 사리가 이렇게 찢어지지? 근데 아, 이게 근데 사실 결국 다 이 모든 기반이 이용해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희는 그냥 뭐 한 거고. 사실 네. 이런 게 또 자양분이 돼서 더 나은 네.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예. 거고요. 그럼요. 이제 내년에 되면 아니 올해 이사하게 되면 공연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이게 시너지로 더 많은 판매가 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는 근데 너클볼로님 없는 자리에서 했던 얘기랑 많이 다르네.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저는 저 같이 있을 때도 저런 걸 몇 번 봤기 때문에 아, 그때 변하죠. 뭐 당연한 거죠. 아, 알겠습니다. 난꽁치님의 질문 아주 좋은 거 많았고요. DK 라니스터님이 네. 아, 이게 또 가오 걸 들어오면은 이게 어떤 관례거든요. 관례가 있습니까? 이거 꼭 여쭤봐야 돼요. 네. 우리 그 껄림은 절인 손파예요. 뭐요? 절인 손파. 절인 손파? 네. 그러니까 스스로 위로하는 행위를 하실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엉덩이 같은 걸로 눌렀다가 네. 손이 저리면 그걸 사용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너클볼러님은 왼손파인지 네. 오른손파인지 이거, 우리 가옥걸은 이거 공식 질문입니다. 아, 이거 제가 듣기 싫어요. 제가 너클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클님이 되게 젠틀하세요. 그러니까 들어야지. 그러니까 들어야지. 네. 무슨 소리야? 손 속에 이미지를 망치는 거라고요. 아, 이게 공식 질문이에요? 공식 질문이죠. 아, 그러니까 어느 손을 쓰느냐? 들어온 사람마다 물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다 대답을 하셨죠. 다 대답을 하셨죠. 아. 참고로 들어온 사람 없었습니다. 아. 혹시 참고로 제가 발은 쓰지 않습니다. 아, 아 네. 무슨 얘기죠, 그게? 갑자기 무슨 얘기, 발은 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네. 손을 안 대고 기구일 수도 있고요. 아. 자기 입일 수도 있어요. 자, 아, 제가 이쯤에서, 우리 제가 빡가는 PD가 3년, 2년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 뭐 하나 나오나요? 뭐 하나 제가 하나. 네, 갑시다. 자, 가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됐고요. 말씀... 그리고 네. 로기는 귀찮아님이 빡가능의 지랄은 너클림만 제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왜 패도 아카만 될까요? 이제 햇빛 정책으로 빡가능에게 사랑과 관심과 포옹과 키스를 해준다면 네. 해주실 수 있을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사랑과 관심과 포옹과 키스를 해주고 있나요? 뭐가 더 먹히나요? 먹히는 건 없어요 사실. 그냥 제가 지쳤을 뿐이에요. 내가 힘들어. 아 내가 화내는 내가 싫어. 내가 싫어. 저는 예전에 제가 화를 내면은 빡가능 PD가 싫었어요. 아 예. 빡가능 PD가 싫어서 내가 화를 내는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한 근 1년 전서부터는 빡가능 PD에게 화내는 제 자신이 화내서 뭐해? 네. 어차피 그렇지. 너는 왜 가능하게 화를 내고 있니? 그렇지 이게 강용석 같은 짓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제가 요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가 원래 아침에 일찍 만나서 12시에 녹음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11시 반에 깨우러 갔습니다. 네. 되게 눈치 보면서 11시 10분에 사무실 갔다가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자고 있길래 제가 조용히 나갔다가 30분에 다시 들어갔어요. 30분에 다시 들어가서 네. 주성아
아 가능하. 어. 저희 준비 좀 그랬더니 막 가능해. 아 내가 그랬어요? 아 내가 그랬어? 아 나 못해. 나 잠 아, 나 못해. 내가 잠결이라서 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옛날 같으면 야 이게 뭐 막 화를 냈겠죠. 야 12시에 녹음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네.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네. 화를 냈었는데 제가 30분 늦추자 좀 다시 깨우러 올게 다시 깨우러 갔는데 또 그래요. 또 고개를 아, 나 상태 안 좋아 상태 안 좋아 나 아침에 너무 일찍 왔어 아, 나 상태 안 좋아 그러길래 그래서 아, 제가 그랬어요. 네. 가능하 저기 그러면은 나 외근 나갔다 와서 한 6시쯤 예. 할까? 아 그래서 내가 아까 왔을 때 녹음하고 있었구나. 할까 그랬더니 어. 아, 빼가 빼가. 그래서 저는 그냥 아 다행이다. 그래도 오늘 아, 가능이야 6시에 녹음할 수 있겠구나. 아. 야 빡가능과 아, 3년이면 보살이 되는구나 사람이. 아, 제가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이거 제가 저희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빡가능 PD가 민방위 훈련 갔을 때 네. 예비군 훈련 갔을 때 제가 진짜 거기 훈련 받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개 지랄한 적이 한번 있어요. 아, 왜요? 왜? 아니 뭐 하기로 한 거 안 하고 그냥 아 가버린 그냥, 거야. 그냥 간 거야. 그리고 연락도 안 해. 연락도 안 받아. 아 그거 못 어때? 받아요.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비군 훈련 때 다 전화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무튼 근데 제가 그때 막 장난 아니게 뭐라고 했거든요. 어. 근데 빡가능 PD의 목소리 들었을 때 얘는 아니라고 하는데 우운 것 같아. 아니 내가 그게 거의 없을 거라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연, 답답한 사연, 귀찮은 네, 사연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게 네. 사실 그런 과정을 저도 이제 막 그런 네. 병신 같은 저희 병신을 소개해 주셨지만 저도 이제 그런 짓 많이 했죠. 오히려 이제 빡가는 게 보살, 보살심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그래. 고마워. 제가 요즘 그런 격분기를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가능이가 그냥 녹음실에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고마워 그걸로. 아, 아니 빡가능이 뭔가 화를 내게 하잖아요. 업다님이 화를 내면 그럼 업다님이 빡가능한테 연락하면 빡가능이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러면 업다님이 저한테 신경질을 내세요. 제가 빡가능 PD 인기 많으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저희 막 처음에 방송할 때 빡가능이 막 이제 아버님에게 쓰는 편지 같은 거 막 읽고 그랬었어요. 그때.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 하면 이제 제가 야 가능아 저희 아버님 한번 같이 소주 한 잔 이렇게 한번 저녁 한번 보자면 형님 알겠어요. 그러면 한번 다음에 시간 한번 마련해 볼게요. 어젠가 뭐 아버지랑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가능아 아버님이랑 한번 저녁에 내가 자리 한번 마련할게요. 그때 한번 와. 그래서 와서 아버지랑 소주 한잔 해.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아, 저희도 한 3년 하면서. 그러네, 진짜.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야, 빡 어떤 본인의 인생에 내가 인격이 완성됐다. 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내가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빡 가능을 만나게 됩니다. 네. 아, 좋아요. 그럼 또 이제 새로운 왜 자꾸 빡 가능만 털고 있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도야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인격 도야에 성불하세요. 빡 가능 코스예요. 빡 가능 코스. 그리고 내 롤 모델이야. 나 저렇게 살아야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하는 동생입니다. 너클볼러님이 좋아하실 만한 댓글 몇 개 소개드릴게요. 많이 주셨습니다. 아 한나님이 네. 사연 방송 때부터 사랑해 왔습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분 여자거든요. 아닐 거예요.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세롬이 다친 거 산재해줘요. 아직도 얘기 안 한 거예요. 아니지 내가 다친 걸 모르는데 뭘 산재를 해줘. 그리고 너클볼러님은 딴지 내에서 몇 인자쯤 되나요? 아니 저는 그냥 일개 직원이에요. 아 네. 일개 직원. 네, 그러니까 뭐 여기 뭐 하면은 사실 이것도 이제 껄림이 처음에 네네. 뭐 이렇게 나와서 하루 좀 땜빵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일개 직원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상부상승 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나이로 하면 2인자예요? 아 나이로만 2인자. 아 나이로는 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아프리카 출신 유학생에게 연탄 색깔 발언을 해서 인종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서 또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서 독일은 출산율이 1.34까지 내려가서 이민을 대거 받았더니 터키에서 몇 년 만에 400만이 몰려와서 문을 닫았다라면서 우리는 조선족이 있어서 문화쇼크를 줄일 수가 있다.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주의 훈시 안녕하십니까. 차기 새누리당 대권 후보이자
독립운동가의 후예, 온몸에 털이 무성한 털무성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위가 뽕 좀 맞은 거 가지고 지랄 발광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하나같이 종북 좌빨들이에요. 지금 이재명이는 성남시에 본진 차리고 빨갱이들이나 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서울시장 박원숭이 아들 내미 병역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이런 빨갱이들이 더 이상 종북짓을 못하도록 빨리 제가 지금 각하의 뜻을 이어받아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에 뭐 저출산 때문에 말이 많은데 나는 내 새끼를 셋이나 낳아서 키웠습니다. 뭐요? 결혼을 못한다고요? 그럼 조선족을 한 400만 명 정도 받으면 됩니다. 흑인들은 얼굴이 연탄같이 시커매서 안 돼요. 조선족 여자들이 엉덩이도 푸짐한 게 애를 슴풍슴풍 잘 낳을 겁니다. 저출산! 저의 아이디어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저 네. 연기로 저희가 드라마를 12편을 만들었어요. 아, 혼신의 연기입니다. 아, 혼신의 연기. 네. 이제 너클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각하가 별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에 질세라 털 무성무성 생누리당 당대표께서 아주 클래스가 드러나는 강렬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널리 퍼뜨리고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두 분의 사도 모셨습니다. 먼저 조선족 처녀들을 받아들이면 농촌과 도시의 독거 총각들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고 저출산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다는 40만 조선 아 이게 자간도 좁아 많이 써야 돼 많이 써야 돼 하나로 보여 400만 조선족 처녀 양병서를 주장하고 계신 가능한 고생 많다 형이 이제 잘해줄게 앞으로 그대로 읽어주세요 대쉽가능님 나오셨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번식만을 생각하는 선골 침퍽 출신 새누리당의 대쉽가능입니다 제가 지휘했던 번식작전만 100가지가 넘어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서 밥에 비벼먹고 싶은 4대간 이끼벌레 번식작전 와일드한 재미교포 처녀 알몸 크랩 번식작전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보고 싶은 최고의 쾌락으로 이끌어지는 고급 펜션 필로폰 사위 번식작전 변태라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았던 부산 형수 근친상감 번식작전 실내의 답답함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아웃도어 골프장 찌찌뽕 번식작전 하이퍼 매직미러 보험 아줌마 번식작전 어떻습니까 산전수전 발기부전 부전자전 다 겪은 현장의 고수 떼십가능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생누리당 내 성남시와 서울시의 포퓰리즘 정책에 네. 대응하여 5천 사이버 댓글 알바단을 사비를 들여 운영하고 계신 뉴또라이 연합수장 나라가 돈이 없다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뉴또라이 연합의 보이지 않게 댓글 다는 손 빨갱이들에 맞서 조국의 인터넷을 지키는 5천 사이버 댓글 전사단 5천 사이버 알바단에서 오랄단 오랄단의 수장 나라가 돈이 없다입니다. 요즘에 성남시의 이재명이 서울의 박원숭이가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포퓰리즘 정책을 마구잡이로 펴고 있습니다. 이런 빨갱이 새끼들이 말이야. 국가 재정이 바닥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빨갱이들이 더 이상 지지율이 높아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일찌감치 뒤를 캐서 구린 게 있으면 그거 하나 죽도록 몰아서 댓글 달고 여론몰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음주운전 전과 이거 저희가 까낸 겁니다. 그뿐입니까? 배우가의 원나잇 의혹. 이거 저희가 파낸 겁니다. 먼지 털어 나오고 저희 손에 걸리면 정치 인생 끝나는 거예요. 조만간에 저희가 또 서울시장 박원숭이 야당 대표 문죄인이 전부 빠짐없이 뒤를 캐서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겠습니다. 예, 좋아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오랄단. 우리가 이 정도 해. 오랄단 내가 5억 줄게. 오늘 나한테 5만원 좀 야, 야 아까 5만원 갚는데 그렇게 감동스러워했는데 무슨 씨 5억이 있어 아, 네 오늘도 대단한 분들 모시고 털 무성무성 생누리당 대표님의 주옥같은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본인 이미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뉴또라이 연합수장 나라가 돈이 없단데 네. 얘는 너무 심하잖아요 이게. 먼저 땝십 가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네. 털무성 대표님께서 저출산의 해결 방안으로 조선족 인구 대량 유입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조선족을 받아들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네. 옛날부터 우리가 중국 사람들 뭐라 그랬습니까? 떼놈들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 떼거지를 번식해서 떼놈들이다 합니다. 아. 이 번식하면 우리 새누리당, 새누리당도 절대 뒤지지 않고 있어요. 아, 뭐 역시 번식계에 또 한 획을 그으셨죠. 한 획을 기었죠. 대한민국 저출산 국가입니다. 이 노예 들었으면 누가 이래요? 우리 대기업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겁니다. 조선족을 대량 유입해서 이 노동자들을 늘려야 돼요. 어허. 노동자들이 엄청 많아지면 이 일자리 경쟁이 심해지겠죠. 중성 경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하루 25시간 일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아. 이 충성심이 강하면 월급 안 주고 일시켜도 세파이프를 들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 그때 국민 달러 5만 불, 7만 불, 제2의 한강의 기적, 4대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기본적인 탑재된 개념이죠. 그렇죠. 편의점과 SMS 물건 엄청 쌀 거예요. 우리 대기업 살찌는 겁니다. 아, 조선조 2세들이 흉기 사주고 많이 또 다쳐야지. 아. 우려 미녀가 수익이 늘어나는다 이 말입니다. 저출산 문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다음은 나라가 돈이 없다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네. 빨갱이들이 국가에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다 폐지해놓고 어허.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따져들고 있는데요. 이런 빨갱이들의 네. 공세에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아, 일단 지들끼리 만나서 네. 떡치고 칠사하고 애 낳고 하는데 나라에서 이것저것 챙겨줘야 한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반체제적이고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라에서 지새끼들 똥기저귀까지 갈아달라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야 닥쳐 우리는 조선족 받을 거야 이래버리면 반발이 오히려 더 커집니다. 일단 EJ라고 지들끼리 싸움을 붙여야 돼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언론조정 몇 개면 돼요. 일단 조선족들 중에서 예쁘고 몸매 좋고 엉덩이 빵빵한 여자들 몇 명 골라냅니다. 그리고 TV에 출연을 시켜요. 프로그램 몇 개 만들면 됩니다. 나는 조선족과 산다. 조선족과 결혼했어요. 이래가지고 막 이 방송들은 파격적으로 심의를 다 풀어줍니다. 첫날 밤 떡치는 거 막 다 생중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시청률이 안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야동도 못 보게 하는데 이거 누가 안 보겠습니까? 요즘 야동 조선족 야동 많아요.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지금 아 뭐야 이래서 뭐 예쁘고 몸매 좋은 조선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저거 웹캠 성인 웹캠 조선족 많아요. 아 그렇죠. 제가 또 오늘 하나 보려고 했었습니다. 하자 TV인가요? 그, 아, 하자 뭐 있어요? 네, 뭐 있어요. 아무튼 오늘 하나 보일라고 했다고? 너 하지, 너 출연하지. 뭘 보여 보이게? 요즘에 그 카톡으로 오는 거 있잖아요. 조선족 처녀 황시대기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래요. 그건 사기예요. 돈 주면 못 받아요. 그리고 저 뭐 뭐야 그 종편 방송인 TV 한약방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대머리가 조선족 여자와 살면 머리가 난다. 산삼보다 좋다는 조선족 처녀. 아, 이 만주벌판에 기운을 갖고 계신 그렇죠. 분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낚시를 막 던지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항의가 들어오겠죠. 그럼 이 엉뚱하게 남녀 싸움을 붙입니다. 김친녀들 남자 뺏길까봐 열폭 쩌시네요. 크크크. 허영만 꽉 찬 김친녀들보다 조선족 처녀들이 이쁘고 참하지. 크크크. 이렇게 남자 여자 싸움을 그렇죠. 붙입니다. 남녀 싸움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막 열폭하는 것처럼 그러면 또 한편에선 조선족 남자 중에 몸 좋고 잘생기고 돈도 많은 애들을 데려다가 또 만듭니다. 조선족 남자는 어렸을 때부터 거친 자연환경에서 자라서 태생적으로 조시튼실하고 정력이 좋다. 그럼 조선족이네요. 그렇습니다. 조시팔딱선족인 거죠. 특수한 종자네요. 공개방송 환영합니다. 아 이거 봐요. 좋아하잖아요 벌써. 조선족 남자랑 살면 피부가 좋아지고 날씬해진다. 또 세대 간의 싸움도 붙입니다. 인간극장 하나 만들어요. 조선족 며느리가 존나 못된 시어머니한테 개갈굼 당하는 감동 스토리 하나 만들어서 뿌리는 겁니다. 그럼 또 여자들 뭐라 그래요? 전 세계 최악의 한국 시월드 때문에 불쌍한 여자들만 피해를 본다. 지들끼리 또 존나 싸웁니다. 내래 슬프다우. 그거 봐요. 그런 사이에 이미 조선족 이민정책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남의 사정 오지랖 쩔어요. 그리고 뭐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냥 안 있습니다. 싸움 붙이기 얼마나 좋아요. 이 얼굴에 핏대 세우고 싸우다 보면 이게 본질이 아닌데 이러다 보면 이미 다 끝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선족 이민정책 한방에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사회자분도 네. 써있는 거 말고 자기 얘기도 좀 하셔도 돼요. 이걸 이렇게 조선족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자분은? 아 저는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각각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떼식주님에게 그냥 빠져나가는 건데 이거 질문드리죠. 털무성 대표님께서 한 가정 세 아이 낳기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조선족 처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 명씩 애를 낳을 환경이 될까요?
나라에서 조선족 다문화 가정에게 어떤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거는 의지의 문제다. 그렇죠. 제가 벌써 정책을 다 생각해놨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포퓰리즘 공짜 복지 때문에 이 나라 재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조선족은 애초부터 복지 따위를 원하지 않은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되는 애들이에요. 조선족은 우리가 복지를 하든 안 하든 돈 좀만 더 주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노동자 계층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 조선족, 일본어로 조센징이라 그러죠. 일찍부터 가망 없다는 거를 알고 계셨어요. 어허. 조생징은 때려야 말을 들어. 중국 조생징이 오면 애를 세 명 낳기 전에는 국적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마치 그 선녀 나무꾼에 나오는 선녀 같은 그렇죠. 거구나. 예? 손가락 잘리면 네 돈으로 꼬매. 프레스에 팔끼면 1, 2급 부르면 출장비 내놔. 이렇게 하면 이 조생징들이 민간보험 가입하겠죠. 그렇죠. 내가 투자한 십성 생명 주가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자식 3명 낳아야지 귀화시켜준다. 그러면 너도 나도 출산에 열을 올릴 겁니다. 죽도록 일시켜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시키고 저유가 시대에 기름값이 싸졌는데 얘네는 그냥 검은 연탄 쓰게 해서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한강의 기적을 몸소 체험하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기적은 날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연탄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고통을 느껴봐야 이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 새끼 안 나오면 공짜 복지 없어. 빨리 슴푼슴푼 나란 말이야.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아니 그런 기가 막힌 건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내가 기운을 받습니다. 어디서? 우주의 기운은 내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 빨딱 세워 그렇게 아래 땅 누워가자 가만히 있으면 이쁘게 생긴 안마사는 안 돼. 못생긴 안마사를 딱 불러와서 얘가 서비스 가져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물어보는 거야. 너 나한테 다 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받은다. 그래야 내 기운을 받는 거예요. 젊은 기운을 받으시는 거구나. 그렇게 도도하게. 도도하게. 아 좋습니다. 다음은 나라가 돈이 없다님. 네. 털무성님의 방법과 더불어서 나라 세금을 더 이상 축내지 않고 결혼과 출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요? 아 있습니다. 아 있다고요? 일찍이 우리 각하가 이미 다 이 길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우리 각하가 블랙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 만드셔가지고 코라이데이랜다 씨발 코리안 블랙 프라이데이 만드셔서 망해가는 내수 경제 한 방에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역시 뭔가 떡밥을 던져야 된다. 그렇다면 이번에 뭘 던져주느냐? 모든 신혼부부 예비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뭡니까? 바로 집입니다. 비만이에요. 그렇죠. 뭐? 빔이에요. 빔, 아이 씨발. 집입니다. 집. 빔입니다. 집이라고 이 새끼야. 애 나면 망하는 나라예요.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거창한 행사를 하나 기획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임신한 부부들한테는 나라에서 집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매년 하루를 딱 정합니다. 아네사 데이라고. 그래서 아내. 아. 나의 아내. 그렇죠. 나의 아내를 싸라. 아, 아네사 데이. 서프도 바네사 메이 불러다가 바이올린도 막 켜고 이러면. 그날 임신이 된 부부들한테는 국민 임대주택 무료 제공. 매년 7월 4일을 7월 4일을 74 아네사 데이로 정하는 겁니다. 7월 7석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네. 6월 9일은 이베사 데이인가요? 아, 그렇죠. 69 데이죠. 예. 그날에 임신을 딱 해서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 혹은 예비부부 뭐 아니면 뭐 남친 여친 아무나 이 사람들한테는 국민 임대주택을 무료로 막 뿌려버리는 겁니다. 3월 3일은 뒤치기 데이인가요? 개새끼 그만해라. 그러면 7.4 남부 공동혁명은 이것 때문에 나온 건가요?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위아래가 접붙는 날입니까 그날이. 아, 고생 많으시다. 단 신랑이나 신부가 조선족일 경우에는 앞뒤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일씩 더 주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이러면 주라. 서로 막 안에 싸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이게 돈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죠. 네, 돈이 없잖아요. 국가가 돈이 없어요. 근데 아마추어 같이 말이야. 우리 각하가 먼저 기가 막힌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네. 일단 질러요. 네. 질른 다음에 애가 나올 만한 타이밍에 법 개정을 샥 해갖고 요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한다. 아, 기가 막힙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중앙정부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맞아. 애가 나오는데 그냥 나옵니까? 우리가 무슨 뭐 씨발 벌레도 아니고 하자마자 바로 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10개월 있어야 나옵니다. 우리 각하 임기 2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한 1년만 버티면 그만이라 이겁니다. 애가 나오면 각하는 방송에 나가서 나는 내 입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아, 이렇게 좋아. 말씀하시고 각종 언론에선 지방정부에서 돈은 다 받아놓고 왜 부부들에게 주택을 지급하지 않느냐. 신혼부부와 그들의 축복받은 새 생명을 담보로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언론에서 빵빵 때리면 이걸 누구한테 따져야 돼? 좋은 방법이에요. 헷갈리다가 1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뭐 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 뭐 대단합니다. 두 분의 호흡이 아름다운 방법이에요. 네. 진짜 아름다워. 대단합니다. 대단한 방법인데
전 국민의 절반이 지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당대표의 혁신적인 말씀 잘 받들어서 소나 말처럼 불만 없이 새끼를 쑥쑥 낳아 그렇죠. 키우는 아, 그날이 어서 빨리 왔으면 좋는 바람입니다. 아, 이지훈 씨 마치겠습니다. 슝. 슝. 아. 다음은 2주의 가능 불가능 개새끼 순서입니다. 먼저 2주의 불가능부터 가보죠. 슝. 저 2주의 불가능부터 갑니까? 네. 좋습니다. 아, 가능부터 갈까요? 아, 마음대로 하세요. 내 마음대로 그럼 불가능부터 가죠. 네. 아, 시사 매거진 2580. 이거 보도하자마자 난리가 났죠. 어. 현대차 핸들 문제. 어. 현대 기아차 문의센터에 아침부터 불만 전화 폭주했다 그래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는 자동차의 운전대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움직이지 않는다. 첨단 자동차 시대에 그럴 리가 있겠나 싶지만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운전자들이 자신이 겪은 공포의 순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핸들에서 소리가 나고 핸들을 돌려도 바퀴가 덜 움직이는 현상을 겪었던 이준호 씨는 자신의 2010년형 YF 소나타 차량을 직접 뜯어보기로 했습니다. 톱니바퀴 모양의 작은 플라스틱 부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열에 녹고 마모돼 일그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커플링이라는 플라스틱 부품으로 내부의 금속 부품 사이에 장착돼 힘을 전달하고 완충제 역할도 합니다. 이 부품이 닳고 깨져서 문제들이 생겼던 겁니다. 허무하죠. 제조사 쪽에서는 70만 원을 내 부품을 교환하라고 했는데 나는 1,000원도 안 되는 거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으니까. 이런 현상들은 도대체 왜 일어나고 유독 왜 현대 기아차에만 많은 걸까? 아니 보통 이런 일 터지면은 리콜 문제가 거론될 텐데 왜 리콜에 대한 움직임이 안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리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아 그래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이건 빨리 번역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뭐 이거 동영상을 찾을 수가 없어 이제. 우리말로 삭제되는구나. 왜냐하면 원래 현대기아차가 워낙에 대기업이고 하도급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 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쉴드가 쳐집니다. 왜냐면 내가 현대차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해. 근데 우리 회사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달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일단 한두 명 죽어도 상관없다. 그렇지. 비율로 봤을 때. 일단 내가 월급 받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굳이 언론 통제를 하거나 댓글 대응팀이 나서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어느 알았어. 정도는 넘어가는데 같이 이익을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보도가 되고 나서는 자체적으로 쉴더를 치는 쉴더들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중대한 결함이기 때문인데 결국 다음날 아침 현대 기아차 소속 언론 대응팀이 출동을 했습니다. 역시나 어떻게 지금 이 기술을 보면은 과거에 우리 선거 운동에 들어갔던 이 국정원 요원들하고 거의 매뉴얼이 동일한 매뉴얼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되게 재밌는 게 그 이 사건이 터진 뒤에 그 기아차의 K7이라는 차가 새로 나왔는데 그렇죠. 오피셜 CF가 이제 그 중후한 남성이 차를 이렇게 딱 몰고 CG 딱 깔려 있고 딱 직진하는 모습인데 핸들 존나 흔들고 팔에 수전증처럼 흔들리고 있어. 야, 이 새끼들이 CF도 이렇게 찍는다고. 존나 현실적인 광고야 네, 진짜. 아,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 이거 마음대로 움직이는 핸들을 잡아야 되니까 잡아야지. 일종의 야행마처럼 자기 고백이다. 야, 근데 이거 남자의 차는 맞네요. 이 적토마가 지 꼬리인대로 뛰어댕기잖아. 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차가 내 꼬리인대로 막 뛰어댕겨. 이 국민들이 운전하면서 딴짓을 할 수가 있어요. 딴짓을 하지 못하게 핸드폰 못하게 핸들을 계속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전체로 봤을 때는 사고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운전에 존나 집중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그 핸들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방법 중에 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뽕을 달았어요. 뽕. 아 필로폰이요? 주사기를? 뽕 이렇게 한 손을 딱 주먹으로 쥘 수 있는 뽕을 손잡이, 달았는데 손잡이를. 예전에 그 최민수 씨가 나왔던 영화처럼 제가 봤을 때 이제 현기차는 그렇게 운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뽕 잡고 묶어야 돼. 붕대로 손을 묶어서 흔들지 않게. 그럴 수도 있다. 혹시나 손을 떼지 않게. 그렇죠. 한 방에 작살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언론 대응팀이 왜 어떻게 출동을 했냐고 단언을 할 수 있냐 그러면 다음날 아침 시사 매거진 2580이라는 이슈가 아예 인터넷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어허, 검색어 완전히? 카페 검색어 완전히 네. 유튜브 심지어 토렌트까지 막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놈들이에요. 아, 토렌트는 제가 가니까 있더라고요. 네, 근데 토렌트는 잘 들으면 있어요. 동영상들이. 왜냐하면 토렌트 사이트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워닝에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거 말고 불법으로 되는 워닝에서 벗어난 것들은 가보면은 있어요. 그렇죠. 아, 토렌트 같은 데 가시면 있어요. 제가 시사 매거진 2580을 봤는데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출고된 현대 기아차들에서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극히 소수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직영 수리센터 말고 일반 수리센터에 이 문제로 찾아오는 차량이 하루에 4, 50대래요. 야, 그러면은 빈도수가 엄청난 엄청 거죠. 엄청 높은 거죠. 보편적인 현상이라 봐도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핸들이 갑자기 무거워지고 잠기고 심지어 돌아가지 않는 결함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핸들을 이제 딱 놓고 있으면 바퀴가 한쪽으로 쏠려. 오, 야, 재밌겠다. 어, 존나 재밌는 거야. 야, 한시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야. 3D인데 차가. 이걸 내 돈 내고 차를 뭐 88열차처럼 타는 거예요. 와, 재밌겠다. 존나 재밌는 차인데 서핑하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바람에 따라 왔다 갔다. 그치. 해를 따라 왔다 갔다.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거죠. 야, 차가 살아있네. 야생마처럼. 의지를 갖고 있는 거야. 아, 너무 좋아요. 이게 심지어 일부 차종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급 모델 있죠. 제네시스. 제네시스에서도 유령 결함이 발견이 됐어요. 아, 진짜요? 이 원래 창세기에는 항상 이 불완전한 요소, 카오스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일부러 넣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예, 너희들이 이 제네시스 창세기 느낌을 알아야 된다, 인간들아. 아.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에서 출전 차량들에서도 똑같은 결함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바로 MDPS. 이게 뭐냐 그러면 핸들의 조작을 바퀴로 전달하는 장치예요. 아, 이게 디지털인가요? 예전에는 유압식을 썼는데 이제 차량용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핸들을 감는 속도와 감는 압력을, 세기를 계산을 해서 바퀴에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장치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예.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생산된 미국에서 생산된 아반떼 차량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를 발견하고 미국에서 26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아, 미국에서는 동일한 문제를 26만 대를 리콜했는데 리콜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리콜 따위는 없다. 프린트를 막아라 씨. 그런 거 없는 거죠. 언론 대응팀이 뒤지면 뒤져라. 리콜보단 이게 뒤지고 개인적으로 보상하는 게 더 싸다. 그렇지. 굉장히 합리적인 걸 결정을 내렸네요. 사고 나서 차가 망가지면 또 새 차 사잖아. 예. 우리나라 이런 법적 근거가 없나요? 없죠. 이런 문제가 발견됐을 때 저지 리콜을 시행하는 대단한 나라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역시 사랑스럽습니다. 인터넷 강국이다. 너무 좋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문제도 인터넷으로 대처를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다면 나 이 차 사고 싶어요. 너무 갖고 싶어. 넌 그냥 어떤 차든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험 사기를 치고 싶은데. 아, 그렇지. 보험 20개를 들어놔. 난 뒤져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현대차를 사. 그렇지. 야, 뒤져. 현대차를 그럴 거야. 야, 우리 차 결함 없다.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럼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 물어주는 거죠. 얼마 좋은 나라야. 일단 너를 받아줄 보험회사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 가능한. 야, 차가 문제가 없으면 네가 자해한 거 아니야? 막차가. 아, 그런가? 야, 그럼 씨 어디 보험이나 받아. 아, 그런가요? 예. 아, 야, 아름답네요. 차 수리부들지. 그 다음에 그거 할증 붙지. 아, 이 손에 멍청한. 아, 근데 생명보험에서는 받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기 죽어야 되잖아. 죽어야 되지. 대신 죽어야 돼. 자동차 보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가혹하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시사백원전 측에서 이제 정식 답변을 현대차 측에 현기차 측에 요구를 했는데 핸들 잠기 문제는 차량의 보증 기간에 상관없이 무상 수리 교체해주고 있다. 사실 이건 기능 이상이 아니다. 2차 충돌이나 차후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핸들이 안전 모드로 가동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차가 사고가 났어. 아, 그러면 아, 차에 영혼이 있는 거네. 자아가 있는 거야, 차가. 앞에서 차 중에 소울도 있어. 소울이란 차도 있어. 소울도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사고를 일단 내게 한 다음에 그렇죠.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자각심을 준 거다. 그때부터 핸들이 안 돌아가. 야, 얼마나 좋아요. 야, 이런 얘기를 했고. 아, 좋네요. 또 핸들 쏠림 형상에 대해서는 도로면의 사정이나 차축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MDPS의 문제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MDPS는 자동차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사용하는 부품으로 현대 기아차만의 문제를 보기는 힘들다. 얘네 이 대응 방식은 특허를 줘야 되겠어요. 완전 배째라요. 무슨 씨발 폭스바겐이 저번에 그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방구를 너무 세게 낀다. 그렇다. 그때 이 매뉴얼을 적용했으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완전히 망했겠지. 미국에서 근질하랬다가. 아, 재밌겠네. 그거 진짜 그랬으면은 정말 재밌었어. 이건 폭스바겐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 기아차가 대응하는 방식이 그 국가에 알맞는 법에 의해서 가장 최선의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법이 호구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죠. 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상 이 문제가 있는 차를 가지고 현대기아 서비스를 한번 찾아갔어요. 증상을 말하니까 대뜸하는 말이 아, 그거 MDPS 문제예요. 예. 그거 통째로 교환하셔야 됩니다. 90만 원 주세요. 그러니까 차 결함 때문에 고치러 갔는데 90만 원 달라고. 골 때리는 게 현대기아 차에서는 공식적으로 MDPS 문제를 인정을 안 했어. 근데 서비스센터에 들고 가면 MDPS 문제인데요? 이러는 거야. 이걸 통째로 가야 되니까 90만 원 달래. 야, 비싸네요. 돈 받고 수리는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건 공짜로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보증 기간 지났습니다. 이런 거죠. 야, 이거 근데 되게 좋은 사업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쵸? 차에 일부러 결함을 하나 만들어놔. 그렇지. 하나 만들어놓은 다음에 치명적인 걸 만들어. 치명적인 만들어놔. 그래서 막 사람 죽을라 그래. 어떻게든 바꿔야 돼. 와, 그러면은 비싼 값으로 고치게 만드는 거야. 그치. 그럼 수익이 더 늘잖아요. 나 현대차 투자한다. 주가 사야지. 이 새끼. 안돼. 예. 치명적이면 안 돼. 왜?
치명적일랑 말랑해야 돼. 아, 치명적일랑 말랑. 보증기간 전에 가.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해줘야 돼. 아, 그럼 내구성을 하는 거야. 보증기간 넘어갈 만큼 내구성을 딱 만든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고장나게 만든 다음에 왔을 경우에 고액으로 고치게 만든 후에 그 돈의 이익을 현대기아차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이 MD4S에 들어가는 저 커플링이라는 조그만한 그게 커플링이요? 커플링이라는 부품이 있어요. 고무로 만들었어. 아, 고무. 한 3년 지나면 고무링 같은 파우링 같은 거네요. 이게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아, 되게 좋네. 아. 이런 되게 올바른 방식의 사업 경영을 하고 한국에선 있어요. 내수가 내수 시장이 부족한 한국에선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거죠. 이건 거의 시그마 섹스나 이노베이션 상조해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이 어떤 사람 못 믿어서 차를 직접 뚫었어요. 육시그마야. 시그마 섹스가 아니고. 아, 뭐 그게 그렇 거죠. 아이, 어차피 뭐 알아듣는 거. 사람 없어요. 네. 근데 또 식스래. 아, 똘똘해. 그래서 이 천 원 주고 사다가 이 커플링이라는 바꾸면 돼요? 하나 바꾸는데 고쳐졌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천 원이면 90만 원 주고 바꿀 필요 없는 거죠. 천 원이면 해결되는 거야. 현대가 영업이익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존나 고열을 다 짜버려. 사람 몸에서 기름을 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현기차 살 때 이 가격대에서 대안이 없다 그러면 사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뽑아먹고 있는 거예요. 예.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 그럼에도 아름다운. 불구하고 현대기아차 지금 점유율이 70%가 아직도 넘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계속 사시는 분들 논리가 있어요. 대안이 없다. 그래도 실내 공간이 넓다. 디자인 이쁘다. 중고차 팔 때 제값 받으려면 현기를 사야 된다. 근데 빨리 뒤진다. 아, 옛날에 탑기어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탑기어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했었죠. 한 거 말고 오리지널. 아, 오리지널. DBC 거. 거기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 현기차가 소나타의 소형차를 끼워주는 이벤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원 플러스 원. 네. 미친 이벤트인데. 아, 진짜 미친 이벤트지. 네. 그러면서 이제 현기차 점유율을 팍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레미 클락슨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야, 폭스바겐, BMW, 도요타 니네 현기차 이렇게 잘 나가는 거 싫지? 니네 이렇게 잘 나가는 현기차 내가 막을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줘? 뭔데? 네. 한국에서 존나 세일을 해. 아. 미친 세일을 해. 얘네들이 미국에서 그런 할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본진이 있기 때문이지. 본진에서 이렇게 팔아 내수에서 존나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세상에 자국의 자동차 한 메이커가 내수 점유율이 7에서 80% 가는 나라가 어딨냐고. 그렇지. 우리나라밖에 없지. 네, 본진을 팔아.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심지어 독일도 어림도 없을걸. 국산차 이렇게 한 회사에서 독점하는 거. 예, 거의 국정차입니다. 국정교과서와 대비되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제일 어처구니 없는 말이 뽑기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맞아. 차는 차는 어차피 차의 다 퀄리티가 차의 퀄리티가 다 달라. 그러니까, 어떤 건 존나 병신이고 어떤 건 잘 나가고 나는 재수가 좋아서 나는 뽑기 운이 좋다. 이러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영혼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게 사람이에요. 차가 사람 팔고 있는 거구나. 똑같은 말이라도 야생마도 좋은 말이 있고 나쁜 말이 있는 것처럼 뽑아야 되는 거네. 완전 폭망할 수 있지만 또 잘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되게 재밌다. 차 사는 게요. 할주소는 이렇게 다이나믹합니다. 아, 너무 차 한 대를 사면서도 내 목숨과 내 가족의 목숨을 걸고 뽑기를 해야 돼. 아, 그러게요. 차 사기 전에 사주를 한번 봐야 돼. 사주를 봐야 돼. 그리고 차하고 나의 궁합을 봐야 되고. 대운이 들어왔을 때 차를 사야지. 차를 사야 되고 재수 없으면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으로 달리는데 현들이 잠겨버려. 네. 아, 이런 헬조선입니다. 여러분. 네, 아름다운 나라. 아까 그 얘기한 커플링이 몇 시에 제조됐는지 알아야 돼. 예, 궁합을 봐야 돼. 궁합. 그거와 나의 봐야 돼. 그 링을 빼서 껴봐야 돼. 한번 내 몸에. 맞나 안 맞나 이 커플링을 껴보고 끊어진다. 아, 그러면은 사면 안 되고 안 끊어지고. 아, 손가락에. 예, 네, 껴보고 커플링이니까. 나에게 피가 묻었을 때 안 끊어지고 탄탄하다. 그러면 이제 사도 되는 거. 아, 빡가는 손가락만한 게 여기 달려 있기 때문에. 엄지 손가락이야 그래도. 짧네. 짧잖아. 엄지 손가락. 제일 짧잖아 손가락 중에. 제 엄지 손가락 좀 길어요. 개소리 하고 있어. 예. 2주에 아, 근데 제가 이제 2주에 불과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사주는 한은 현대기아차가 이런 태도를 고칠 리가 없죠. 아, 그리고 저번에 말했던 원샷법 역시 이 원샷법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 애널리스트 후장주의자들이 평가를 한 게 있어요.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가. 현대자동차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현대자동차 주가 떨어진 걸 원치 않고 있어요. 아... 삼성과 현대는 한국이란 나라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다. 진짜 만약 미국에서 어떤 회사든지 간에 이딴 식으로 장사했다가는 좆되는 거죠. 소비자 불매운동 벌어져서 한 2년 만에 망할 거예요. 아니 감옥 가요. 200년 때려요. 참 대단한 나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계속 사주는 하는 현대기아차가 이런 태도를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상입니다. 본 방송을 편집하다가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관계로 이분은 나중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가 시간이 들어왔어.